어제 코스피가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째선지 코스피가 나흘 만에 숨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이 700선 회복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었죠. 오늘도 5차 낮을 시황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신창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모가 출중하고 지덕스케를 겸비한 아랭크님. 안녕하십니까? 신청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이 멘트는 매번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 또 시황 전망해 봐야겠죠? 연휴를 앞둔 부담감도 작용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주식이 그뭐 완전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이슈가 두 개입니다. 지금 이제 진바닥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이슈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진바닥이냐 아니냐 이 이슈가 이제 제일 큰 이슈고, 두 번째가 이제 대형주가 언제쯤 뜰 것이냐 이 이슈가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바닥이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바닥 그 중기와 단기로 봐야 돼. 중기적으로는 진바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바닥인데, 그럼 과연 그러면 2000포인트를 한번 하방 이탈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제 이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탈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 단기적으로는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중기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분명히 저점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다 중기적으로 분명히 진바닥이다. 요걸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이번 주 오늘은 전강 후약입니다. 오늘 초경매수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증시가 폭등했죠.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뭐 글로벌 미국 증시들이 기본적으로 2% 4% 했는데, 저는 오늘 일단 한번 아침에 던져야 되는지 그런 자리가 아닌가. 뭐 왜뭐 던져야 됐냐, 그걸 또 나중에 물좀. 보통 우리가 이 선행 스팬 원이 굉장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 스팬 원 자리에서 저항 부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주가 올림 그 상승이 전부 큰 손들, 기관과 외국인 큰 손들이 떠받쳤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인데요. 특히 기관이에요. 연기금 공단이 외국인 창구와 자기 본 창구로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로 해가 주가 올렸는데, 글쎄요, 뭐 대형주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2081포인트 이 자리에, 그것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저항이 나오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한번 파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요즘에 그 지수 상관없이 화려한 장세를 많이 보여줍니다. 저도 뭐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화려한 보이는데, 코스닥이 요즘에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처지죠. 처지지만 개별 종목장의 화려한 장세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이고, 또 오늘 5일이 평이 그 제가 이제 오랜만에 떼었는데 전환선을 관통했어요. 관통했으면 주가가 이제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전환선이 보통 5일이평이 전환선으로 관통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아침에 갭 상승의 주가 초기 매수는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그 단기적인 차트는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6월 달에 100포인트 정도 주가는 바닥에서 상승할 겁니다. 여기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중기란 것은 우리가 2개월이나 3개월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자리가 바닥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통 6개월 이상인데 그 자리가 지금 자리가 바닥이냐, 바닥은 절대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는 기준선까지는 주가가 꾹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옵션이 이제 선물 옵션, 이제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 주 목요일 날 만기입니다. 큰 장이죠. 6월 큰 장인데, 이제 외국인 잡습니다. 그 사이 이제 그 금융투자가 기관들이 칼을 숨기다가 이제 빼들었어요. 빼들었는데 지금 그 외국인들은 상승하나 뭐 하락하나 수익은 플러스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승하나 플러스는 아닌데,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돈, 기관들이 돈더 먹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은 뭐 이번에는 잘했어요. 근데 개인들이 이번에 많이 걸지 않았습니다. 많이 걸지 않아서
뭐 큰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많이 못 먹는 구조. 그러면 결론은 금융 투자가 하락하면 돈을 더 많이 먹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는 장을 띄워가 주초까지는 띄울지 뭐 다음 주 주초까지 띄울지 모르겠 주 중반 이후에는 한번 크게 여러분을 물먹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선물하시는 분들은 저 생각입니다. 262.50에 풋 요거 하나 1.33죠. 1.33 요게 여러분 얼마 안 합니다. 1.33을 12,500 요게 한 그 12만 원짜리거든요. 12만 원짜리를 선물 한 포지션당 요거 두 개씩 사놓으면은 여러분 주가가 빠져도 손해 보면 40만 원이고요. 더 대박 나면 대박 나니까 제가 볼 때 267.50 지금 선물 포지션 두 개당 262.50 포지션 요거 두 개를 여러분 품 매수를 해놓으면 여러분 스프레드가 완벽하게 되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면 그 돈이 없어지지만 하락할 때 한번 보시면 아, 전 저 친구 말이 맞구나. 제가 기본적으로 한 100배 정도 수익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추격 매수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특히 코스닥의 그 폭등 장세 이건 못 말리는 장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세죠. 어마어마한 장세에 뭐 여러분들이 동참하라고 제가 죽으나 사나 동참해라 근데 동참을 못 하시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참을 좀 함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른 장세는 제가 뭐 매일 이야기하는 거지만 올 입동까지는 계속 가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 우리가 그 사이 개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 거의 한 5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개인들이 돈 먹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없는 종목들로 계속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이제 세가 그 신용 없는 종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대형주가 언제 갈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형주 이제 이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이 특히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 이 주식들이 아직까지는 한참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있는데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인들 손에 많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식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200만 원까지 가려고 하면 5만 원이죠. 5만 원까지 언제 한번 5만 원에 한번 소인데 제가 이 주식을 삼성전자로 보시면 그 과거에 삼성생명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제가 삼성생명 그 상장료하다가 제가 1년 방송 경쟁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그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원이 우리가 삼성전자 한번 사고 싶은 걸 삼으로써 개인들이 삼으로써 이 주식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리의 기억이 보통 우리 가장 긴 기억이 3년 걸립니다. 3년 걸리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여러분 보다시피 작년 이제 6월부터 됐죠. 6월 됐으면 이제 1년 됐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실적 그거 뭐 실적이 전년비해서 나빠졌나 좋아졌나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EPS 6천에 퍼가 7이면 이거는 뭐 절대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전자는 글로벌 뭐 여러분 다 설명 안 해도 알지만 박스권 매매가 현명한 부른 부분이고 이런 박스권 매매할 때 D마크 차트 쓰시면 주 D마크 차트 쓰시면 주 D마크 상방 이탈할 때 때리고 하방 이탈할 때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시면 이게 10% 15% 매매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 주식입니다. 바이오 주식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오 주식을 사실 그 제가 이제 3월 달 이때 이제 완전 이 차트가 완벽한 차트들이었죠. 3월 달 차트들이 완벽한 차트입니다. 이때도 제가 이제 바이오 주식을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아니다. 이게 더 떨어진다 했는데 이때 이 바이오 주식들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때 저를 굉장히 막 욕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했고 저도 욕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요즘 빠지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 아군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방어를 해주는데 이 바이오 주식들이 지금에서 바이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묻습니다. 왜 이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때 7만 원대 여러분 여기서 담보 부족 한 번 더 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짜 담보 부족 나버렸어요. 전부 바이오 주식들이. 그런데 지금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바이오 주식은 보유해야 된다. 왜 보유해야 되느냐. 바이오 주식 실적으로 보면 이 주식은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간 지금 뭐 모든 정책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그 특히 바이오 주식들이 무슨 테마 해가지고 건수로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 실제로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실적을 보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 꿈입니다. 꿈. 꿈 먹고 사는 주식인데 바이오 주식이 지금 그 큰손들 이 BII 지표를 보면 바이오 주식을 더 팔 수도 없을 정도로 다 팔고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팔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로거든요. 큰 손들이 1년 동안 팔아가 더 팔 수도 없는 거의 보유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뭐 보유량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들이 위에 걸렸다는 거죠. 개인들이 위에 걸려가 있고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 개인들이 많이 샀던 자리와 큰 손들이 그 공간이 이걸 보시면 이 개인들이 샀던 자리입니다. 완벽하게 샀던 이 차트가 너무 저도 손절매 쳤거든요. 이 차도 굉장히 좋은 차. 이어서 이제 담보 부족 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보통 개인들이 담보 부족 나는 자리에서 큰 손들이 사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는 자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주는 지금은 파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지금 자리가 분명히 저점이다. 두 번째는 전기전자는 박스권 매매해라. 세 번째는 바이오 주식은 보유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패턴장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지난 이틀 동안 무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장소는 여러분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인데요. 하여튼 여러분 뭐 좀 국가적으로 사실 씁쓸한 날이죠. 씁쓸한 날인데 주위에 저도 저희 그 작은 아버지하고 큰 아버지 두 분이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하루 푹 쉬었다가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분 추경 매수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가지를 크게 생각하시고 오늘 스프레드를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MTN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스프레드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주가가 상승하면 돈 먹고 하락해도 돈 먹는 손짓고 헤엄치기 하는 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 상세하게 보시면 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건 리얼로 녹화를 보시고요. 우리 MTN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찬님 신청합니다. 시황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